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set 블록 명령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set 블록 명령어는 단순히 이해하기로는 그냥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내가 원하는 블록을 설치하는 명령어인데요. 사실 뭐 그렇게 간단하게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하게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탈출 맵을 만들 때는 회로를 만들 때 실제 일이 일어나는 일과 커맨드 블록이 모여있는 곳을 저는 떨어뜨려 놓거든요. 이런 곳을 연결하는 용도로도 쓰이고요. 그리고 이미 아이템이 들어있는 상자를 설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커스텀 스포너를 만드는데도 이 set 블록 명령어가 사용이 됩니다. 아주 여러 방면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명령어 중 하나니까 이 명령어의 올바른 사용법을 또 알아보고 어떤 공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set 블록 명령어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 이미 아이템이 들어있는 상자라던가 커스텀 스포너를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 커스텀 스포너를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커스텀 몬스터를 내가 원하는 숫자만큼 내가 원하는 주기로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스포너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선 set 블록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set까지만 치고 탭을 누르시면 set 블록이 바로 떠요. 이 상태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블록을 설치하는 좌표를 이제 입력하게 되거든요. 여기 set 블록 명령어를 그냥 엔터 쳐보시면 사용법이 나와요. set 블록 해가지고 xyz tile name 까지가 필수 입력 값이에요. 필수 입력. 여기까지는 꼭 입력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괄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괄호, 데이터 값, 이전 블록 처리, 데이터 태그의 뒷부분은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까지가 이제 기본이 되겠고요. 이 뒤에 거는 좀 더 명령어를 효율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입력해주는 추가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선은 이까지만 딱 하시면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블록을 딱 설치하게 되거든요. 한번 해보죠. 여기서 한 가지 진짜 꿀팁을 드리면 set 블록이라고 치고 블록 좌표로 입력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상대 좌표, 지금 내 위치로부터 얼마만큼 이렇게 상대 좌표를 쓰셔도 되고 내가 원하는 절대 좌표를 입력하셔도 되는데요. 여기서 숫자를 입력하지 마시고 탭 띄우고 탭 띄우고 탭 이렇게 탭 키를 써주시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마우스 커서가 가리키고 있는 저 블록의 좌표가 나옵니다.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타일네임, 그러니까 원하는 이제 블록이죠. 예를 들면 스톤이라고 입력해주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저 블록이 바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내가 보고 있는 블록 한 칸 위, 1위라고 이제 더해주면 이 위에 바로 설치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자동 완성 기능을 활용해서 쉽게 블록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자, 상대 좌표도 마찬가지죠. 상대 좌표는 그냥 예를 들면 제 머리색 칸 위에 이렇게 X하고 Z는 그대로 현재 위치 좌표 그대로라는 표시죠. 이게 그리고 요거는 지나가 버렸네. 이렇게 Y 좌표가 세 칸 위인 곳에다가 저는 다이아몬드 블록을 설치하겠다 라고 써주면 머리 위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블록이 생깁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set 블록 명령어의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좌표를 입력하는 법까지 알아놨고 그 다음에 타일네임에다가 마인크래프트 아이디를 쓴다는 것도 알았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분 데이터 값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 값은 같은 아이디를 가진 블록일 때 색깔 구분할 때 이럴 때 많이 쓰이죠. 제가 앞선 강좌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양털을 설치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울이라고 입력하겠죠. 그럼 이제 양털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그냥 기본적인 흰색 양털이죠. 이거를 다른 색깔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색깔 양털의 데이터 번호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데이터 번호는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라고 알려드렸었죠. 파란색 양털은 11번이네요. 이거를 울이라고 쓰고 띄어 쓰고
11이라고 해주면 이렇게 파란색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색깔도 마찬가지겠죠. 네. 14라고 입력하면 또 다른 색깔이 입력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값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전 블록 처리인데요. 여기서 이제 탭을 눌러주시면 Replace, Destroy, Keep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원래 이 자리에, 내가 원하는 이 자리에 옛날 다른 블록이 있었으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즉 세 가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Replace는 여기 어떤 블록이 있었든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이 블록으로 바꾸겠다 입니다.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Destroy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있던 블록을 부수고 바꾸겠다, 새로 설치하겠다라는 거죠.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Keep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여기 이 자리에 어떤 블록이 있으면 손대지 않고 그냥 놔두겠다 입니다. 자, 조금 헷갈리실 수 있죠. 이걸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커맨드 블록에다가 이 커맨드 블록으로부터 지금 세 칸 X좌표 세 칸 앞에, 즉 여기죠, 여기다가 레드스톤 블록을 설치하게 해놨어요. 여기 레드스톤 블록이 설치가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커맨드 블록이 작동이 돼서 지금 1-1이라고 말하라, 여기는 1-2라고 말하라, 이렇게 순서대로 숫자를 써놨거든요. 이게 작동을 해야 되겠죠. 자, 한번 밟아볼게요. 자, 이 블록을 밟았더니 레드스톤 블록이 설치가 되고 1-1이라고 말하라가 작동이 됐죠. 이게 기본적인 사용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텅 비어있는 칸에다가 셋블럭 명령어를 뒤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용했을 때 이렇게 작동하게 되어있죠. 여기는 이제 Replace예요. Replace를 썼던 경우고, 이 Replace를 쓰시려면 여러분들 반드시 여기 0을 써주셔야 돼요. 여기 이제 데이터 번호 값이 들어간 자리죠. 근데 명령어 사용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 블록 처리를 인식하려면 데이터 값이 앞에 있어야 돼요. 이걸 생략하고 이전 블록 처리를 바로 넣어주면 데이터 값이 와야 될 자리에 이상한 문자가 와 있으니까 얘가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뒤에 거를 쓰시려면 앞에 거를 반드시 채워주셔야 된다 라는 거를 반드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Replace 같은 경우에는 대체하는 거죠. 대체하는 건데 지금 아무 블록 없으니까 당연히 그냥 설치가 되겠죠. 되고요. 그 다음에 Destroy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블록을 부수고입니다. 근데 아무 블록 없으니까 그냥 설치되고 작동하죠. 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Keep이죠. 옛날에 여기 이 자리에 어떤 블록이 있었다면 그냥 유지하겠다, 즉 안 바꾸겠다인데 비어있으니까 작동하겠죠. 비어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비어있고 여기는 이제 다른 블록이 있는 상태죠. 이제 한번 작동시켰으니까. 그렇죠? 똑같은 블록이 있어요. 이미 한번 작동해서 여기 블록이 생겼기 때문에 이미 똑같은 블록이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걸 다시 작동시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반응이 없죠? 블록을 넣을 수 없대요. 왜? 이미 똑같은 블록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Replace일 때거든요. 여기 아무것도 안 써주면 자동으로 그냥 Replace가 입력된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기본값이거든요. 자, Replace를 써줘도 똑같겠죠. 같으니까. 이미 똑같은 블록이 있으면 블록을 넣을 수 없다고 뜹니다. 자, 그러면 Destroy는 어떨까요? 이미 블록이 있죠. 근데 원래 있던 블록을 부수고 새로 설치하기 때문에 작동을 해요. 왜냐? 새로 설치했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있던 블록은 부서져서 이렇게 아이템이 됩니다. 물론 이 아이템이 안 떨어지게 하려면은 제가 게임 룰 강조해드렸던 거 보시면 되고요. 밟을 때마다 블럭이 부서지기 때문에 새로 설치가 돼서 작동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Keep은 어떨까요? Keep. Keep 같은 경우에는 유지하도록 돼 있죠. 이걸 부수지 않고 유지하기 때문에 작동을 안 하겠죠. 자, 이런 차이가 있죠. 근데 지금 여기는 비어 있으니까 아까처럼 다 작동할 거고요.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같은 블록이 아니라 다른 블록이 있어요. 이렇게 같은 블록이 아니라 다른 블록이 있는 경우에는 또 다르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쭉 보여드릴게요. 자, 비어있는 경우 먼저 보겠습니다. 비어있는 경우 하나, 둘, 셋, 넷. 비어있는 경우에는 다 작동하죠. 자, 이미 같은 블록이 있는 경우, 자, 3번 Destroy만 작동합니다.
destroy만. 자, 그럼 다른 블록이 있는 경우는? 자, 다른 블록이 있는 경우는 keep 빼고 다 작동합니다. destroy는 당연히 작동하겠죠? 부수고 하는 거니까. 근데 replace 같은 경우에는 이거 둘 다 replace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replace는 바꾸는 건데 이미 같은 블록 있으면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작동 안 하지만 다른 블록이면 바꿔야 되니까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순서대로 쫙 보여드릴게요. 비어있는 경우는 다작동 1, 2, 3, 4. 이미 같은 블록이 있는 경우는 destroy만 작동, 다른 블록이 있는 경우는 replace, replace, destroy 작동, keep 작동 안함, 이렇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set 블록 명령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떨 때 주로 쓰냐면 이게 어리석징, 똑똑하징 이 두 친구가 있는데 저한테 아이템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 발판에 밟으면. 근데 지금 이렇게 give 명령어를 바로 써놓으면 발판에 밟을 때마다 아이템을 주죠. 이러면 이제 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템을 주는 회로를 저기 뒤쪽에다가 빼놓고요. 자, 빼놓고 이 커맨드 블록은 단지 저기다가 이제 레드스톤 블록을 set 블록 해주는 명령어로만 써주신다면 이걸 밟았을 때 저기 블록이 설치되면서 칼을 방금 받았죠. 근데 다시 밟아봤자 이제 작동을 안 해요. 저기 이미 블록이 있거든요. replace는 같은 블록이 있을 땐 작동을 하지 않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일회용 명령어로 쓸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거리를 띄울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setBlock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setBlock 명령어를 사용해서 커스텀 상자, 즉 내가 원하는 이름을 가졌고 뭐 잠겨있고 아니고도 설정할 수 있고요. 이미 아이템이 들어있을지 아닐지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들어있는 아이템의 태그조차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스텀 상자를 만드는 법과 내가 원하는 엔티티를 내가 원하는 주기로 원하는 수만큼 소환해내는 커스텀 스포너를 만드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운학이었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